스페셜 DJ 큐브입니다. 첫 곡은 자이언트의 양화대교였고요. 오빠 웃기다. 오빠. 오빠. 안녕하세요. 뭐 배성재와 김풍은 거의 뭐 몸무게는 둘이 거의 뭐. 저 죄송한데 오라버니가 좀 더 나가지 않을까요? 내가 물론 더 나가. 아니 이 어깨가 달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빵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성재 오라버니는 소아비만 출신은 아니에요. 그 몸은. 그런가? 근데 그런가? 걔도 하. 갈비뼈를 한번 만져보면 딱 티가 딱 알거든. 했다던데, 어렸을 때. 걔도 이게 앞뒤가 이게 아, 조금 이게 있는 건가? 네베엽은 네베엽이야. 딱 봐도 네베엽이야. 아, 지금 네베엽. 뀨리가 네베엽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걔 네베엽이지. 아, 네. 그래서 좀 불안해. 다행히 채소와 과일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과일을 좋아해. 그런데 코끼리도 채소와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지. 성재 오라버니는 언제 와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복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어, 돌아왔어요? 어제 축구 중계하던데? 한국에서 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중계하려면 딱 밤낮이 완전 바뀌니까. 라디오까지. 자. 오프닝부터 딸게요. 네. 내일 오프닝입니다. 토요일이요. 숙보 폭염에 대비하셨군요. 했는데 여기저기서 콜록 코로나 활개.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파리 올림픽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김풍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김풍입니다. 첫 곡은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폭염엔 웬 마스크? 했는데 여기저기서 콜록. 코로나 활기 중이었습니다. 아, 요즘 주변에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한 2주 전에 먼저 걸렸거든요. 저는 항상 그 유행을 선도하기 때문에 예, 벌써 한번 걸렸습니다. 예, 사실 처음에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몸 거의 증상은 진짜 약했어요. 증상 거의 약했고 감기도 거의 기침도 거의 안 했는데 후유증이 비슷했어요. 냄새를 못 맡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좀 돌아왔는데 약간 좀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또 세계적으로 유행이라서 올림픽 선수들도 감염되고 그런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아무튼 이번 코로나 또 걸렸다 하더라도 또 재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다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 더운 날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면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유행이 잦아들 때까지 모두 조심해 주시고 건강 유의해 주세요. 오늘은 일주어터 씨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주어터 씨와 월간 토요일 코너 먹방 월드컵 하는 날입니다. 소아비만 출신인 저희 둘에게 딱 맞는 코너로 음식을 주제로 토론해 볼 건데요. 78년생인 저와 호흡이 유난히 좋은 일주어터 씨와 쟁쟁한 음식 후보군 중 1위를 뽑아보겠습니다. 먹자랄들의 먹방 토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풍의 텐은 녹음 시간 맞춰 땡카오TV,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의견 참여 가능하고요. 무료인 고릴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신력은 없지만 먹부심은 있다.
설득을 하다 보면 군침이 돈다. 맞짤할 두 남녀가 재미로 펼치는 자강 눕던 월드컵 월간 먹방 월드컵. 먹방 월드컵 함께할 분입니다. 예. 경희 어머님 밑에서 자란 소아비만 출신, 한때 상수동 카페에 잘 나가던 사장님, 저 김풍과 닮은 점이 너무 많은 풍행이론의 주인공 일조아토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풍 오라버니의 왼팔 일조아토 김주현입니다. 야, 예, 네, 아유, 오른팔은 아유. 아니에요. 돌잔치에 초대를 못 받아가지고. 아, 아니. 예예. 아 예. 아 미안합니다. 예. 아유 왜 돌잔치 초대를. 아니. 저 죽을 때까지 그거 얘기할 거예요. 너무 아, 서운해요. 아 진짜 말입니다. 아 정말 초대를 했어야 되는데 아, 부담스러울까봐 못했어요. 아 참. 농담입니다. 예. 아무튼 아, 제가 저는 올해 2월에 네. 그때 이제 일조어터의 텐. 네네 맞습니다. 예, 그때 1일 DJ를 하실 때 제가 이제 게스트로 이제 아. 예, 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이제 바꿔서 네네. 풍텐이죠. 아. 어, 좀 어떤가요 저의 진행이? 어, 솔직히 배가 조금 아팠습니다. 어 왜요 왜요? 어 요번에 성재오라버니가 파리에 가시면 어 네. 나도 뭐 하루 이틀쯤은 주시려나? 아 그랬나요? 했는데 김푹씨의 여장사진이 올라가면서 아. 이게 뭘까? 아. 어, 그래서 사실 뭐 네. 내가 그때 좀 풍오라버니보다 못했나? 이런 아.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어, 옆에서 오프닝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 네. 너무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요? 어, 이렇게 비장하게 읽으실 줄 몰랐어요. 어 원래 비장하지 않나요? 이렇게? 비장하긴 한데 자강 두둔에서 네. 당신의 비장함을 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제가 원래 어떤 톤인지 잘 몰라가지고 아. 저 혼자 지장하게 한번 해봤어요. 아, 어. 아 좋아요. 너무 네.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어, 아무튼 그 보니까 참 그 일주아터 씨가 네네. 최근 근황에 보니까 맞습니다. 아 부산에서 롯데 자이언츠 시구를 맞습니다. 이야, 이게 찐팬이잖아요. 아, 이게 다 배텐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 네, 제가 그래요? 배텐 처음 나왔을 때 네. 롯데 자이언츠 야구 다이어트 네네네. 그걸 얘기하면서 많은 네. 분들이 봐주시고 좋아해 아. 주셨어요. 오. 그래서 우리 배텐러들 덕분에 네네. 제가 또 시구를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럼 뭐 배텐러들한테 뭐 좀 선물 좀 주시나요? 아 제가요? 아, 오. 너무 감사하면은 뭐. 아 예예. 아 근데 진짜로 네. 그 뭐 아. 야구공이라도 조금 드릴까요? 어떻게? 뭐 조금 그 박정태 의원이 라고 예, 예, 예. 어, 롯데 팬이시라면 아실 거예요. 아, 그 레전드 네, 네, 네. 선수가 있는데 예, 그분 예, 예. 사인볼을 제가 한 10개 정도 받아왔어요. 어, 10개나요? 예예예. 예, 예. 제가 그중에 한 5개 정도 드릴 이야기 있다. 혹시 원하신다면. 아, 어, 우리 다 아. 배텔러들 덕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그날 네, 아, 좀 애석하게도 아, 롯데가 좀 처참하게 진 걸로 아, 좀, 그날 좀 어땠습니까? 아, 끝나고 나서. 진짜 말 그대로 처참했고요. 네네네. 사실 경기 초반에 4대0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 그럴까요? 초반에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네. 그리고 전광판에 저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신나서 춤을 엄청 열심히 춰요. 근데 내가 춤추자마자 4대4가 되더니 아. 누가 또 내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누가 실책을 해가지고 아. 4대5로 이렇게 역전패를 했거든요. 아, 이게 참 이래서 샴페인을 먼저 따면 안 돼요. 춤을 너무 열심히 췄더니 선수들이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으셨는지 잘하고 있다가 아니, 근데 그날 통닭집에서 예, 예. 골든벨을 울렸어요.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본인이 뭐 아. 뭐죠 이거는 아니 찐팬들은 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또 찐팬 대표로 나가서 시구를 했는데 네. 그날은 이겼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냐. 네.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채로 그 야구장 앞에 통닭집에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다 롯데 팬분들만 앉아 계셨어요. 아. 근데 모두가 침울 하고. 아. 모두가 침울 하고. 어, 시구자가 근데. 왔는데도 아. 말을 좀 안 해주는 것 같고. 아, 시구자. 뭔가 분위기가 너무 어둡더라. 그래서 아, 네네네. 술도 한 잔 마셨겠다. 아, 이게, 속상하겠다 하면서. 아. 네. 이게 왠지 마치 나 때문에 오는 것 같기도 아, 하고. 맞아. 아. 왠지 괜히 내가 춤을 춰가지고. 춤을 또 격하게 췄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골든벨. 예, 골든벨 울렸습니다. 보통 골든벨은 기분 좋을 때 울리는데. 아, 되게. 제가 골든벨 울리면서 거기가 웨이팅이 있는 정말 유명한 통닭집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 웨이팅 해주시는 분들 메뉴까지 와. 미리 계산을 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얼마가 나왔어요? 대략? 아, 액수를 말하나요? 뭐 대충 뭐. 한 89만 원? 작은 곳이었어, 작은 곳. 어, 이 정도면은. 시구를 그러니까 저한테 시구는 적자 중에 적자였고 아니 뭐 물론 돈 벌러 가는 건 아니겠지만 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 진짜 예예 예. 부산까지 아, 정말... 내려가서 아, 그렇게 스케줄 다 빼고 갔는데 아, 예, 예. 지고
골든벨 올리고. 이게 팬심이죠. 맞아요. 진짜 팬이다. 근데 사실 거기에 다 모든 팬이 같은 예.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뭔가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저는 야구를 막 그렇게까지 막 팬, 뭐 어떤 누구 팀을 갖고 이런 할 정도의 팬이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좀 그 심리를 잘 모르는데 이런 거 좀 들 때마다 되게 부러워요. 아, 어? 어떻게 자이언츠 팬 어떠세요? 그럴까요? 어, 왜냐면 우리한테는 자이언츠가 맞잖아. 단어가요. 아! 아! 아, 네? 아!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죠. 아, 저는 약간 좀 몸이 이래서 베어스로 가야 돼. 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유, 베어스는 조금 귀엽고. 아, 그래요? 자이언츠야말로 좀 소비 출신에 어울린다. 아, 아, 또 고향은 또 한화 쪽이 또 갖고, 아. 한화 쪽이라. 근데 저도 사실 고향은 한화 쪽인데. 예. 아, 우리면 아예 대전 사람이지? 저는 심지어 한화 구장 바로 옆에 할머니 댁이에요. 그래서 추석 때 가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아. 야구가 한참 시즌이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오. 예, 그냥 라디오를 틀 필요가 없어요. 아. 그냥 소리만 듣고도 알겠어요. 아, 이게 있구나, 지금 있구나. 우와, 완전 부럽다. 네, 그 정도입니다. 아, 네. 아, 그래도 이글스보다는 자이언츠로 한번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한테 한번 같이 영업 가요, 좀, 오라버니. 영업을 한번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음식 관련 주제로 저희만의 먹방 랭킹을 전해보는 시간입니다. 음식에 진심인 저희 둘이 치열하게 먹토론을 하면서 1등을 정해볼 텐데요. 원하는 음식 관련한 월드컵 주제가 있다면 베테 홈페이지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 버팔롱 버팔로 재밌죠? 버팔로 윙앤봉 보내드리겠습니다. 먹방 월드컵 이번 주제는 뭐죠? 네, 먹방 월드컵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카페 디저트 월드컵. 예스. 후보군에 올라온 음식 8개 중 최고의 카페 디저트 단 하나를 정해보려고 하는데요. 샌드위치, 베이글, 도너츠 등의 브런치류는 후보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그럼 후보 발표해주세요. 카페 디저트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번 팥빙수. 후보 2번 와플. 후보 3번 허니브레드. 후보 4번 마카롱.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번 케이크. 후보 6번 브라우니. 후보 7번 에그타르트. 후보 8번 미니빵 3종. 까눌레, 휘낭시에, 마들렌. 저희 둘 다 그 상수동에서 예예. 카페를 오픈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필 오늘 주제가 네네네네. 우리 둘이 한다고 해서 카페 디저트를 하지 않았을까. 좀 노리고. 이런 좀 애석한 마음이 드네요. 뭐, 왜 애석하게까지 예? 할 필요 있나요? 뭐 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지났잖아요, 시간이. 예, 근데 왜 애석하냐면요. 네네. 이 후보에 제 카페에서 팔던 디저트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그게 보니까. 문제였을까요? 아, 파인애플 식초. 음료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파인애플 식초 음료 맛있었거든요. 그래, 저희 경희 씨가 만든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 아 그래요? 그럼 그건 있어야 되는데 애석합니다. 여자가 네. 여러 가지로. 네네. 아무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좀 가장 매출이 높았던 인기 디저트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저는 그 크로플 하나 팔았어요 사실. 아. 예, 그 아이스크림을 위에 올려드려서 예. 그 사각 아이스크림 있죠 비싼 거 예, 좀 예. 보여주기식으로 예, 엑설땡 예 그거 올려드리는 크로플 하나 팔았었는데 진짜 잘 나갔어요 생각보다. 아 사실은 크로플 맛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볼까 그거 하나 팔아서 그것만 사신 건가?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나 파는 당연히 그거 팔죠. 죄송하네 갑자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좀 초반에는 그건 떼다 팔았죠. 소위 말해서 예, 구매를 해서 아, 네. 예, 이제 재가공을 해서 파는 고급용으로 OEM. 예, OEM. 예. 맞죠, OEM. 잘하는 분들의 맡기는 게 좋아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뭐 이제 마카롱, 이제 뚱카롱이었죠. 예, 그때 이제 뚱카롱이 좀 유행할 때여가지고 이제 뭐 몇 종 정도 있었나요, 뚱카롱? 뚱카롱 종류는 되게 많았어요. 거의 한 12종. 진짜로? 왜냐면은 제가 좋아했어요. 제가 야금야금 아, 생쥐 마냥 하나씩 까먹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예. 예. 그래서 좀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지금 만들기도 했죠, 나중에는. 예, 이제 나중에 만들었는데 이제 뭐 빵 같은 거 남은 거를 이제 튀겨가지고 바스로 해가지고 이제 설탕에 막 굴려가지고 예, 그런 거. 아, 카페에서 그런 걸 파셨어요? 예. 뭐 밥도 팔았는데요, 뭐.
고추기름 빠는 냄새가 카페에 진동을 해요. 커피 냄새 안 나고 고추기름 냄새가 나서 손님들이 휴지를 가지고 눈을 막 비비고 아 매워서? 매워서 죄송합니다. 그랬었습니다. 아, 난 옛날에. 좋은데 전 예,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 뭐가 제일 잘 나갔어요? 그때 이제 밥이 잘 나갔어요. 아 진짜로? 네, 예, 그때 덮밥, 맴매밥이라고 아주 매운 덮밥이 있었거든요. 예,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귀엽네, 맴매밥. 혀를 맴매해 준다. 그래서 맴매밥이었어요. 아,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자, 그럼 카페 디제트 월컵 A조부터 대결 시작합니다. 자, 후보 1번 팥빙수입니다. 잘게 부순 얼음 위에 팥, 떡, 우유, 연유 등 여러 재료를 넣어서 섞어 먹는 여름 디저트인데요. 찬성 의견으로는요. 일단 팥빙수는 한국 디저트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기 교육 받듯이 어릴 때 먹어온 국민 음식입니다. 지금 날씨라면 당연히 원탑 팥빙수입니다. 커플들은 2인 1빙 하지만 베텐러라면 역시 1인 1빙이 맞습니다. 한 개 죽었죠.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국민 노래까지 있을까요? 팥빙수처럼 애창곡인 디저트 노래가 있나요? 네, 저거죠. 토핑으로 떡, 시리얼, 아몬드 등등 다양하게 올려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뭘 넣어도 맛있어요. 찬성 의견일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 의견입니다. 계절의 편차가 심해요. 겨울에 빙수 파는 카페 없습니다. 지구력이 부족해요. 팥 빙수로 한정한다면 1위를 하기엔 부족해요. 요새는 과일 빙수나 과자가 곁들여진 빙수들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팥소가 부드럽고 잘 으깨져야 맛있는데요. 제대로 안 익어서 딱딱한 팥이 많으면 순식간에 불호가 되는 디저트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뭐 사실은 뭐 팥빙수는 또 이제 뭐 여름 하면은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맞아요. 하는 거고 사실 이제 팥빙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 카페의 어떤 그 퀄리티를 좀 판가름합니다. 퀄리티와 그 평수 정도를 알 수 있죠. 아 맞습니다. 대충 대형 카페는 되어야 보통 그렇죠. 네, 화재 보험을 의무로 들어야 되는 평수 정도 그렇죠. 되어야 그렇죠. 이제 팥빙수를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음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시끄럽거든요. 갈리는 소리가 작은 카페에서는 하다가 귀청 떨어져요. 아 맞네요. 예, 예, 예. 아주 합리적인 이유예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귀찮습니다. 맞아요. 예, 하다가 다 도망쳐요. 그럴 때 붙잡아 둘라면은 사실상 좀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카페에 팔았나요? 우리 안 팔았어요. 도망갈까봐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맴매밥은 있었지만 팥빙수는 없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후보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 후보 2번 와플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뜨거운 틀 사이에 넣어 구워낸 디저트로 생크림이나 잼 등을 곁들여 먹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고요. 생크림에 사과잼 발라먹는 게 국룰입니다. 나이 상관없이 이 조합 싫어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아이스크림, 크림치즈, 제철과일 등 토핑을 잘 올려 먹으면 계절 안타는 최고의 간식이죠. 와플은 가격도 만만하고 커피에 가볍게 곁들이기 좋아요. 현대인은 커피만 안 마시잖아요. 반대 의견입니다. 와플은 카페라기보다 길거리 음식에 어울려요. 홍대 놀이터 앞 와플이 맛집입니다. 아유 맛있죠. 나 여기 아는데. 아 여기는 아주 아,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지금도 맛있어요. 가끔 저는 지나가다 꼭 삽니다. 여기. 아직도 계시구나. 아직도 있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와플이 더 맛있습니다. 저는 근데 아이스크림 말고 그냥 생크림으로 갑니다. 왜냐면 다시 돌아가요. 아. 원래로 다시 돌아가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제가 원리주의자라서. 네. 바삭한 끄트머리 갉아먹는 게 별미인데 카페에서는 깔끔하게 플레이팅한다고 그걸 다 잘라서 주더라고요. 보는데 안타까웠어요. 먹을 맞죠. 때 가루 여기저기 떨어져서 깔끔하게 먹기 힘들고요. 딱딱한 와플 끝에 입안 베어본 적 없으세요? 꽤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뭐 이게 뭐 반대 의견 나오는 와플들은 네네. 어 이제 좀 약간 와플 중에서도 네. 좀 약간 종류가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제 벨지안 와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딱딱하거든요. 네. 그렇게 예, 폭신폭신합니다. 네네 뭐 설탕이 좀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아~ 하지만 이제 와플이 우리나라에 오거나 하면서 이제 다양한 종류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정말로 많이 바리에이션이 됐고 예예예 예, 예. 지금 어느 것 의엿한 어엿한 이제 하나의 그 디저트로서 네. 자리매김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와플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그래요? 아, 그건 아니지만 어. 어쨌든 간에 왜냐면 와플이 예, 예. 좀 그동안 미친 영향이 많아요. 누구한테 미친 영향이? 사실상 크로플 뭐 버립시오. 그냥 하나 찍어버립니다. 기계에다가 놓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뭐 다 찍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다. 예. 아, 그리고 와플이 생각보다 만들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어, 네, 맞아요. 어, 이거 와플 기계만 사면 그럼요, 반죽도 그럼요. 믹스가 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뭐 휘핑크림을 원래 쓰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괜찮네요. 맞아요. 맞아요. 자, 후보 3번 허니브레드입니다. 찬성 의견. 아, 죄송합니다. 후보 3번 허니브레드입니다. 버터를 바른 두꺼운 식빵 토스트를 9등분해서 생크림, 시럽, 시나몬 파우더를 뿌린 디저트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카페 디저트 유행의 시초, 근본은 허니브레드 아닐까요? 수많은 카페 사장님을 웃게 했을 겁니다. 살면서 카페를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허니브레드는 먹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한국에서 대중적입니다. 후보군 중에 양이 가장 많아서 좋습니다. 혼자 먹으면 배가 꽉 차서 국밥 먹은 것처럼 든든해요. 자, 반대 의견입니다. 네. 카페 알바생입니다. 허니브레드 만드는데 은근 오래 걸려요. 제발 메뉴에서 빠져줬으면. 아하. 진심 너무 달아요. 카라멜 시럽으로 빵을 적신 느낌이랄까요? 한번 먹으면 1년은 생각 안 나는 극강으로 단 디저트입니다. 빵이 뜨거워서 위에 크림이 금방 녹아버리고요. 먹다 보면 휘핑크림이 부족할까봐 불안하네요. 계산적으로 먹어야 해서 피곤한 음식. 아하, 아, 솔직히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예, 예. 왜냐면은, 그 위에는 휘핑크림이 예, 예. 예, 녹거든요. 뜨겁고, 위에 휘핑크림이 사실 녹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이거를, 가만히 냅두면은, 이 촉촉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접시가. 촉촉해지고, 맞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뜨끈뜨끈할 때, 바로바로 먹어야 됩니다. 바삭할 때. 예, 그리고 원래 사실상 이 허니브레드 같은 경우는, 최초에 카페 메뉴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호프집 메뉴였어요. 왜? 허니브레드가요? 예, 술집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술집에서 술안주로, 뭐야, 빵이 나온다고? 뭐야? 허니, 그러니까 이 빵, 식빵인데 잘라지지 않은 식빵이에요. 그거를 위에다가 막 조각을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이거 휘핑크림을 막 뿌려가지고 그때 꿀을 막 뿌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 호프집에서 나왔다고요? 예, 호프집에서 나왔어요. 강남역 4번 출구 앞에 있던 호프집에서. 아, 재수 시절? 그때 당시엔 재수, 그렇죠. 재수 시절이죠. 그 당시에 그걸 먹고 깜짝 놀랐죠.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갓 만든 식빵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이게 안주에 어울리나? 아니, 어울리고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맛있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혁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후에 나중에 흘러흘러 카페까지 이제 흘러갔죠. 아, 진짜요? 네, 네, 호프집이 시초구나. 네, 시초에 그러니까 약간 맥주 안주 같은 느낌으로 좀 나왔었죠, 초반에는. 또 달달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여기 반대 의견에 카페 알바생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저도 한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한 7년 전에. 네네. 7, 8년 전에 이제 카페 알바할 때 허니브레드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아. 진짜 귀찮습니다. 그쵸. 사실 귀찮아요. 그리고 이걸 잘라줄 때 그냥 아예 다 잘라주면 편한데. 아, 맞아요. 뭔가 끝에 남겨야 되잖아요. 아. 섬세하게 잘라요. 맞아요. 끝에가 닿으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빵칼이 사실상 그리고 나 잘 안 들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냥 과도로 잘라야 돼요. 그리고 자를 때는. 아, 꿀팁은 이제서야. 아하. 진작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5분에서 한 9분 정도 구웠어야 됐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손 좀 많이 갑니다. 맞아요. 예, 예, 예. 일단 그럼 다음 후보 4번 만나볼게요. 네. 후보 4번 마카롱입니다. 머랭으로 만든 쿠키 두 개 사이에 크림을 넣고 포개어 만든 디저트입니다. 찬성 의견으로는요. 요새는 뚱카롱이라고 들어간 재료가 많아서 양도 풍성하고 좋아요. 한 입에 넣을 수 있으니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디저트들은 가루가 많이 떨어져서 뒷정리하기가 힘든데 그럴 걱정 없습니다. 쫀득한 머랭 꼬끄 맛과 부드러운 크림의 조화가 예술입니다. 마카롱은 후보군 중 가장 고급 디저트라 럭셔리한 느낌이랄까? 반대 의견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비쌉니다. 가성비 최악. 뚱카롱 하나가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이던데요. 크림이 녹으면 먹을 때 쿠키 사이로 빠져나와서 손 여기저기에 묻고 은근 먹기 번거롭습니다. 마카롱 너무 달아요. 겉을 머랭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각설탕을 통째로 씹는 느낌입니다. 하하, 이 사실상... 죄송합니다. 예, 오해가 많아요, 마카롱이. 왜냐하면 마카롱은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그 전분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예. 예. 예, 아시잖아요. 예, 여기는 거의 이제 그 흰자랑 설탕이죠. 맞습니다. 예. 단백질이잖아요.
혹시 건강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강식, 저는 이제 제 분류상 예, 예. 건강식 쪽으로 지금 분류를 해요. 아, 일단 밀가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흰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글루텐 풀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왜냐면 너무 달다.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식감 때문에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 쫀득쫀득. 쫀득한 식감이라는 것이 약간 우리가, 우리는 이제 그것을 연상을 항상 엿과 연상을 시켜요. 아. 엿이라든가 약간 예. 이런 부분에서. 추억의 음식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뭔가 이게 너무 달지 않나.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디저트들 중에서 그래도 마카롱이 그렇게 많이 달진 않습니다. 어, 진짜요? 예, 예, 예.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마카롱이 사실상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고급 디저트예요. 예,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다 만들어. 아,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 너무 좋아. 진짜 아, 맞아. 그건 엄청, 맞아. 엄청 힘든 건데. 근데 마카롱이 너무 대중화되면서 좀 뭐랄까. 저는 비닉빈 VF가 큰 것 같아요. 어. 진짜 수제로 만든 집은 너무 맛있는데 네. 막 냉동으로 때우는 집은 아. 너무 별로잖아요. 아, 잘 안, 잘 안 돼서 때면 달라요. 제가 잘 안 돼서 뗐거든요. 아, 맞다. 예, 예, 마카롱 예, 예. 전문점이었잖아요. 예, 예, 예. OEM도 아, 예. 예, 잘 안 돼서다가 OEM을 맡기면은 잘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굳이 왜 만들지 싶을 정도로 너무 잘했어요. 아, 진짜로? 아, 이게 그립네요. 업체마다. 네, 지금도 그리워요. 그 업체. 아, 아 A조 예. 살펴봤는데 오늘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 예, 지금 사실 아 너무 좀 쟁쟁하네요. 쟁쟁해요. 우리가 여기서 와. 1등과 2등을 뽑아야 돼요, 오라버니. 와, 이거 너무 쟁쟁한데요. 근데 오라버니가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큰일이다. 야, 지금 일단은 카페 디저트인데 어 여기서 지금 지금 팥빙수와 와플, 허니브레드, 마카롱인데 여기서 일단은 저는 허니브레드는 아쉽게도 탈락. 저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쉽습니다. 어, 근데 이게 또 저와 좀 상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동감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어느 순간. 아,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예, 예, 예. 왜냐면은, 허니브레드는 어느 순간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뒤안길로 좀 사라지고 있는 아쉬운 아, 메뉴예요. 그리고 뭔가 허니브레드는 좀 디저트라기 좀 헤비하다. 맞죠. 그렇다고 해서 밥 대신 먹기에는 아, 그건 아쉽다. 좀 라이트하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조금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애매한. 맞아요. 아 그런 음식이라고. 그리고 이게 아홉 조각이잖아요. 네네. 보통 카페는 두 명이서 갑니다. 그러면 한 조각이 남는데. 아하. 그거를 눈치보다 안 먹으면. 맞습니다. 결국 눅눅해집니다. 아. 그거 결국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 그 환경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꼭 하나를 남기는 이상한 우리나라 미풍 양속이 있잖아요. 네가 먹어, 네가 안 먹어요. 아하, 맞아요. 참.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남은 하나 먹으면 너 그래서 살쪘구나 라는 소리 들을까봐. 그럴까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니브레드는 아홉 조각이라서 탈락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팥빙수 와플과 마카롱이 있는데 아, 아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팥빙수는 좀 같이 가고 싶은 친구예요. 아. 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거의 여름 한철에만 좀 만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늘 그리운 친구예요. 반갑고 그립고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좀 같이 가고 싶고 네. 사실은 뭐 이제 저는 이 친구가 1등을 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 저는 좀 뭔가 이 이번 월드컵에 좀 품격에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계절 메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네. 나머지 중에서는 마카롱과 와플이 남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여기서는 개인적으로는 마카롱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마카롱과 가고 싶으시다. 예, 예, 예. 뭐 제 의견입니다. 네, 일단 팥빙수 같은 경우에 네. 저는 우리의 월드컵의 품격을 생각하기 이전에 네. 우리 월드컵의 근본부터 보자. 아, 우리 네, 월드컵 네. 오늘의 제목 카페 디저트 월드컵입니다. 어, 예, 예. 커피에 그렇죠. 디저트로 팥빙수를 먹습니까? 아, 아, 또 듣고 보니까 그렇죠. 아하, 아메리카노와 혹시... 팥빙수? 이상해. 아, 사실은 이제 저도 근래에 와서 그나마 좀 제가 좀 버려 괜찮아짐에 져서 겨우 팥빙수와 아메리카노를 같이 먹어요. 예전에는 언감생심이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요.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결국 스무디로 가거든요. 중간에. 아, 팥빙수 스무디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랬는데. 맞네. 중간에 아, 먹지.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원래 이제 팥빙수는 거의 단독으로. 아. 예, 혼자서 가는 친구죠. 그렇죠. 저는 팥빙수는 이미 디저트의 경지를 벗어났다. 팥빙수는 하나의 문화고. 아. 하나의 음식이다. 아. 카페 디저트로 묶기에는 너무 큰 존재다. 아.
그래서 저는 살짝 디저트라는 의미에선 조금 안 맞지 않나. 아, 그래요? 그리고 너무 한철이다. 전 겨울에 냉면은 생각나는데 팥빙수가 생각난 적은 잘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지점 때문에. 아, 그렇죠. 그 지점 때문에 그게 저는 없다는 거예요? 약간 좀 이제 그 팥빙수라는 친구는 늘 그리운 친구예요. 진짜 죄송한데 눈빛에서 너무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뭐 사연이 있으세요? 팥빙수 여름밖에 못 먹어요. 아. 그것이 저게 제가 갖고 있는 약간 좀 뭔가 항상 그 그리움과 애틋함이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친구를 좀 같이 가고 싶은데요? 일주어터 씨는. 근데 저는 일주어터 카페 할 때 그 네. 크로플이 인기가 제일 많지 않았습니까?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와플을 좀 데려가고 싶다. 아, 근데 와플과 크로플은 엄연히 태생이 좀 다르거든요. 크로아상 입장에서는 예. 분명히 좀 약간 논의가 있어요. 뭐 자기는 좀 프랑스 쪽이 더 가까울 거라 얘기할 거란 말이죠. 조금 서운하려나?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보면 와플 파는 카페는 요새 잘 없는 것 같아요. 와플은 사실 와플도 단독으로 갑니다. 아, 예, 와플, 아예 와플 전문점. 와플 전문점 아니면은 뭐 그냥 정말 길에서 파는 와플. 아, 길거리 와플. 예, 길거리 와플 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디저트 이제 카페에서 와플 딱 이렇게 가는 경우가 요즘에 좀 드물어요. 그 제 기억에는 허니브레드랑 와플이랑 좀 되게 양대 산맥으로 저 20대 때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대부분 다 허니브레드를 시켜 먹었거든요. 아, 왜냐면 크니까. 아, 그런가 보다. 예, 예, 좀 더 싸요. 어. 느낌이. 그리고 저는 와플이 카페의 그 와플보다 진짜 그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브런치 식당이나 네. 뭐 이런 데서가 더 맛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마카롱은 뭐 여기서는 일단 너무 강자예요. 아, 맞아. 저도 네, 마카롱은 좋아하기 좀, 때문에. 좀 강자이기 때문에 좀 저는 가는 편이고. 크림브릴레 마카롱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맛있죠. 톡톡톡 어떻게 약간 바삭거리면서 아, 좀 약간 예, 맛있죠. 바닐라빈 살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누구를 좀 후배 올리고 싶으세요? 아, 팥빙수 올리는 게 좀 애매한데. 아, 그래요. 그럼 이번에 그래도 또 한 번. 예. 아, 생각보다 정이 많으시네요. 아, 왜냐면 이게 월드컵이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계 월드컵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이 동계가 아니잖아요. 아, 맞네요. 동계였으면 사실은 뭐 바로 아웃이에요. 아~ 하지만 지금 시절이 팥빙수가 상당히 지금 어필을 할 수 있는 시절이라서. 아, 맞네. 와. 저희 월드컵이 하계 월드컵이었고 지금 덥잖아요. 여름 반팔 입고 있잖아요. 예예.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팥빙수가 제가 좀 이제 좀 밀고 있는 친구다 이겁니다. 예. 하계 월드컵에서 바로 아, 그래요? 바로 설득당했어요. 아, 네,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아유 그래도 뭐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제가 위원장인가요? 알아서 좀 판단을 해주세요. 어, 네. 네. 저 그러면 우리 같이 네. 팥빙수와 마카롱 가시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1등은 마카롱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A조에서 네. A조에서 1등은 마카롱이고 2등은 팥빙수. 네. 야, 지금 이렇게 지금 정해진 건가요? 네. 야, 좋습니다. 그러면 A조 1위 마카롱, 2위 팥빙수가 4강에 진출하겠습니다. 아, 와플하고 허니브레드가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표정하고 있네요. 아니, 오라버니 사람한테 정은 없으면서 카페 디저트엔 굉장히 정이 많으시네요. 하필이면 맛있잖아요. 자, 네. 그러면은 자, 2부에서 돌아와서 비주 대결 해보겠습니다. 비주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 근데 미니빵이라는 말을 누가 쓴 거예요? 구운 과자라고 하지 않나요? 미니빵이 뭐야? 구운 과자, 구운 과자. 아, 구운 과자. 잠깐만, 혜정 작가님. 보통 이거는. 미니빵 되게 올드한데? 이거 아니면 그런 거잖아. 핑거, 뭐지? 핑거 브레드. 핑거 브레드? 뭐야, 그게? 핑거 브레드라고 하네. 미니빵이 핑거 브레드. 네. 뭐 미니빵이 너무 웃겨서 이거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핑거 브레드라고 하네. 영포티의 미니빵. 아, 진짜. 핑거 푸드. 아, 핑거푸드는 아니야. 이게 핑거푸드 나도 모르겠다. 아니야, 이거 구운 과자, 구운 과자. 구운 과자라 그래? 응. 맞죠? 구웠으니까. 어, 뭐야, 젊은인데 모르는 거야? 근데 과자야. 아, 진짜 아니야. 구운 과자라 간다. 아, 나 진짜. 그래? 까눌레랑 뭐 이렇게 마들렌 이런 게. 여러분, 근데 미니빵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빵은 아니야. 제과야.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당연히 빵은 아닌 건 확실하고 구운 과자가 더 맞다. 그럼 그거 구운 과자라고 구운 과자로 하겠습니다. 제빵 제과 나눠지는 거는 제빵은 이거를 반죽해 가지고서는 얘를 발효시켜 가지고 얘가 부풀거나 아. 이래야지만 빵으로 가는 거고. 아. 네. 그래서 과 제과는 제과. 이제 이런 케이크 이런 건 다 제과야. 아, 케이크도 발효를 안 시켜서. 네, 발효는 하긴 하지만 약간 좀 뭐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밀가루를 부푸는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밀가루 글루텐 형성이 돼서 이제 아~ 이렇게 해서 그걸 하는 거는 빵. 그것이 아닌 거는 다 제과. 아. 그렇게 그래서 제빵 제과라고 하는구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운 과자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미니빵 아니다. 아, 미니빵으로 저장해야겠다. 미니빵 작가님. 카스텔도 제과죠, 그러니까. 네. 오, 진짜 아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왜 아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야, 아시는 거예요? 올리브 방송을 한두 개 한 게 아니에요. 나 디저트 만드는 방송도 했어. 아, 진짜요? 어, 뭐 제일 자신 있어요, 디저트 중에? 만드는 거? 복스 뭐 티라미슈 뭐 티라미슈 너 뭐 쉽고 그건 오븐 필요 없죠 티라미슈 아 그렇지 아. 티라미슈는 뭐 그냥 냉장고만 있으면 되지 네 2부 시작할게요 8페이지에서부터 네. 봐주시면 됩니다 스페셜 DJ와 함께하는 김풍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풍디 김풍입니다 월간 코너 먹방 월드컵 일주어터 씨와 카페 디저트 월드컵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결, 비조 대결입니다. 자, 비조의 후보 5번 케이크입니다. 구운 빵에 크림 등의 재료를 바른 디저트, 생크림, 치즈, 롤, 크레이프 등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찬성 의견으로는요, 생크림, 치즈, 당근, 티라미수 등등 맛도 종류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정말 장점이에요. 디저트가 너무 달아서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케이크는 담백한 쉬폰이나 파운드 케이크도 있거든요. 이 정도면 만인을 위한 디저트죠. 생일에 케이크 먹는 게 문화라 그런지 먹을 때마다 특별한 기분입니다. 어렵다. 케이크는 최고인데. 반대 의견입니다. 조각 케이크 하나에 8,000원씩 하더라고요. 그냥 비싼 정도가 아닙니다. 카페에서 홀케이크를 먹을 순 없으니 조각 케이크를 먹는데 조각을 누구 코에 붙입니까? 양이 심하게 적어요. 이거 오빠가 쓰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생긴 여기 올라와 있네요. 네. 사장님들 입장에선 보관이 어려울 것 같아요. 크림 종류는 금방 상하잖아요. 따뜻한 케이크를 먹진 않으니 냉동한다 해도 해동하기 어렵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냉동한다고 해동이 왜 어렵습니까?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합니다. 맞아. 그날 팔 거 그냥 쇼케이스에 넣어놓으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사실은 이제 케이크가 여기 나왔다라는 거는 좀 아, 좀 반칙이다. 아. 예, 좀 반칙이고, 이거는 뭐 이기려고 나온 거죠? 이양 물고, 예. 이양 물고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렇긴 한데, 아, 지금 뭐, 사실 또 케이크도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맞아요. 그죠? 예. 심지어 이거는 또 모든 종류를 다 포함한 케이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승 후보입니다. 뭐 상당히 우승 후보기도 하고, 근데 누구랑 붙느냐가 네. 사실 좀 중요하긴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맞아요. 예, 뭐, 일단은 뭐. 또 오라버니가 케이크 좋아하는 거 옆에서 정말 잘 알고 있지. 뭐 촬영만 하다 봐도 아. 어 저기 카페 뭐 예, 초콜릿 예, 케이크 예, 맛있는데 맞습니다. 하면서 싸우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조각 케이크 같은 경우는 저는 네네. 조각 케이크 역사를 또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조각 케이크를 팔던 곳이 있었어요. 어? 저 이화여대 뒤쪽에 손문 앞에. 아니 이거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 맞는지 모르겠네.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정말로. 왜냐면 그때 당시에 조각 케이크 조각으로 케이크를 판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케이크를 어떻게 조각으로 팔지? 저렇게 막. 너무 조그맣게 막 하는 거예요. 그 가격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부터 비쌌구나. 비쌌어요. 네네. 비싼 건 비싼 건데 거기에 수많은 여대생들이 거기에 다 와서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아~ 미래를 봤어요. 앞으로 조각 케이크로 간다. 아 인기가 많아졌구나. 세상은 조각 케이크 세상이 될 것이다. 이제 홀 케이크는 사라질 것이다. 아~ 그때 알았어요. 오~ 네네.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그걸 봤던 게 아마 99년 90 그랬을 거예요. 99년. 그렇게 오래 98년 아마. 아, 진짜요? 예, 예, 예. 그때부터 그 세상의 흐름을 알고 알았죠. 하지만 아는 거와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남의 일은 잘 보이고 남의 건 잘 보여요. 자기 일은 안 보인다고 맞습니다. 해석합니다. 네. 자, 다음 후보 6번 브라운입니다.
베이킹팬에 납작하게 굽는 초콜릿 맛 빵. 쫀득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찬성 의견으로는요.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땡에 가는 이유입니다. 브라우니 위에 아이스크림과 생크림이 올려진 브라우니.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먹어도 좋아요. 브라우니가 진짜 강적인 이유는 온도를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뜨거워도 맛있고 식으면 더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거 진짜 강력한 이유다. 아, 썬데이. 기가 막히죠? 위에 아이스크림 올라간 거. 아. 브라우니 썬데이. 뭔지 아시잖아요. 미쳤어요. 예. 혈당이 그냥 혈당 스파이크. 자, 케이크처럼 가벼운 식감이 아니라서 좋아요. 꾸덕하고 쫀득한 게 장점. 반대 의견입니다. 꾸덕하고 찐득해서 손에 묻으면 짜증나고 이런 식감은 삼키는 게 힘들어요. 되새김질하듯 다시 올라와요. 이건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살짝 의심됩니다. 네네네네. 자, 브라운을 위해 올려먹는 아이스크림이 본체 같아요. 빵만 먹으라고 하면 끌리진 않아요. 브라우니는 초콜릿 맛과 반죽 맛이 섞여서 더 애매한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브라우니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전파돼서 이제 사람들이 즐겨 먹기 시작한 거는 꽤 최근이죠. 맞아요, 최근이죠. 꽤 최근이고, 네. 예, 그리고 최근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그 시제품으로 나온 걸 먼저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과에서 모제과에서 브라우니가 나왔었고 꽤 퀄리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먹어보고 깜짝 놀랐죠.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나라 식감은 또 찐덕찐덕하고 약간 좀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나, 뭐냐, 폭신폭신한 식감,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뭔가 딱 먹었을 때, 한 입에 이렇게 좀 되게 묵직하게 들어오는 그런 식감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쵸. 한 입에 왕. 예. 그래서 브라우니가 꽤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팔렸고, 그리고 또 이거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장 입장에서도, 네. 이게 OEM이 굉장히 쉽습니다. 맞습니다. 냉동으로 한 판이 오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빵칼로 잘라가지고 소분해서 팔면 되는데. 맞아요. 맛이 훌륭해요. 맞아요. 어딜 사도. 다만, 단가가 좀 비쌉니다. 아, 그쵸. 예, 브라우니가 좀 비싸요, 단가가. 그럼 우리도 비싸게 팔면 되지? 아, 근데 잘 안 팔려요. 비싸게 팔면 잘 안 팔려.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너무 맛있는 게 많고, 비싼 거는 또. 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 브라우니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요즘에는. 아, 살짝 계륵 같은 느낌이죠, 요즘에. 맞아요, 요즘에 약간 좀 그래요. 없으면 조금 허전한데, 있으면 많이 안 팔리고. 맞아요. 아, 근데 그, 마마존스 피자 있잖아요. 아, 네네네. 예, 거기 브라우니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 드셔보셨어요? 아, 거기서 안 먹어봤어요. 거기 사이드에 브라우니를 팔거든요. 아, 피자집인데요? 네. 오. 피자집인데 그게 훨씬 맛있어요. 어, 그래요? 너무 달긴 한데 네네. 그게 이제 한 16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4개 네. 해가지고. 아, 진짜 맛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조만간 한번. 네, 거기는 그 피자 안 시켜 드셔도 네. 그 브라우니랑 네. 그 뭐 엣지만 파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스틱 같은 거. 뭐 그런 것만 드셔도. 어, 그래요? 네, 맛이 훌륭합니다. 어, 여기 참고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피자 음식이네? 네, 그러면 이어서 후보 7번 에그 타르트입니다. 반죽은 바삭한 식감이 특징으로 가운데 연노란색 커스터드 필링이 채워져 있는 디저트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가운데 크림이 촉촉한데 달지 않아서 아이들보다 어른들을 위한 디저트 같아요. 커피랑 환상 궁합이잖아요. 뉴욕 감성은 덤. 마카오 감성 아닌가요? 마카오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원래 뉴욕에서 시작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오, 네, 일단 알겠습니다. 프로토콜 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디저트는 일단 먹고 나서 배부르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디저트 아닌가요? 에그타르트는 먹으면 비어있던 포만감만 딱 채워주는 정도라 좋아요. 여러 겹의 페이스트리 생지 반죽이 매력입니다. 결이 살아있어요. 종류도 다양하니 취향 따라 드세요. 반대 의견입니다. 카페보다는 전문점에서 바로 나와 따끈따끈한 걸로 사 먹는 게 맛있죠. 조금만 놔둬도 눅눅해져요. 부스러기가 엄청나고 가운데 크림 때문에 형태가 단단하지 않아서 조심조심 베어 먹어야 해요. 한 입에 드시면 되죠. 다 풀어놓을 수 있는데. 물렁한 커스터드 크림이 메인이라 식감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슈크림이 브루인 분들은 싫어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내가 슈크림이 브루를 마음이 아파서 못 읽겠어요. 슈크림이 브루라는 거는 이제 뭔가 좀 알러지가 있으실 수 있죠. 뭐 건강적으로. 달걀 알러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겠죠. 그치? 일반적인 이유로 싫어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고서요, 뭐. 뼈 작가님 혹시 슈크림? 얼려 먹으면 좋아하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막말이죠? 얼려 먹어요? 뭐지? 아니, 환으로 만들어 드시는구나. 냄새 나니까.
슈크림 냄새 나니까 달콤 바닐라 향을 나니까 환으로.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슈크림 환. 네. 좋은, 몸에도 좋았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아, 단백질이잖아요. 완전 단백질. 슈퍼 단백질이죠. 글루텐 뿌리잖아요. 글루텐. 아니, 근데 글루텐 좀 들어가요. 아, 좀 들어가요? 왜냐면 거기는 밀가루나 전분을 들어, 집어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아, 진짜요? 예, 예. 아, 슈크림 진짜 좋아하는데. 네,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근데 에그타르트는 진짜 여기 반대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나와서 따끈따끈한 걸 먹어야 돼. 맞아요. 이 맛을 몰랐으면 그냥 카페에서 나오는 식어도 맞아요, 그냥 먹는데. 맞아요. 한번 이제 뜨끈뜨끈한 걸 먹고 나면은.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식은 거는 쳐다도 안 보게 돼. 맞아요. 약간 그게 좀, 아, 좀, 아, 그래요, 좀 이게. 그리고 에그타르트가 맛있으면 네. 그 카페에서 주객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사실은. 어, 커피는 그냥. 그쵸, 그쵸. 그리고 어. 에그타르트를 하는 정도면은 거기는 그냥 에그타르트 전문점이죠. 아. 네, 그렇게 가죠. 이게 만들기가 좀 어렵나요? 어렵기도 맛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죠. 아. 맛있게.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타르트 전문점이 되지 않는 이상. 어, 요게 좀 또. 갖춰야 되니까. 갖출 게 좀 많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생지도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근데 진짜 근데 에그타르트도 좋은데. 그쵸? 아, 먹고 싶어요. 지금. 아, 이거 갑자기. 진짜 죽음의 조다. 비조가. 네네네. 자, 그러면 보시죠. 비조 마지막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 8번. 구움 과자 3종입니다. 네, 네. 원래 미니빵이라고 이제 작가님 적으셨지만 사실 정확하게 치면은 빵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진짜 제발 미니빵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많은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니빵 아, 구움 과자 3종 까눌레 휘낭시에 마들렌입니다. 네.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구운 빵으로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까눌레랑 휘낭시에랑 마들렌이 셋이가 사실상 같이 한 줄로 묶였다는 거든. 그죠? 사실 이게 조금. 이거 이해도가 떨어지신 것 같은데요, 작가님? 여기서부터 이 셋이 지금 분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죄송한데 작가님 나이가 조금 보이는 게. 네. 사실 허니브레드를 아니, 빼고. 근데, 뭐 까눌레를 단독으로 넣던지. 그리고 그랬어요. 이 셋이 크기만 같을 뿐이지. 출신 성분이 완전 달라요. 세녀 세 친구가. 이거 약간 좀 이거 뭔가 약간 좀 이게. 예, 맞아. 식감도 다르고. 약간 빵 레이시즘이에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너희들 다 셋이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너희 셋이 그냥 한 팀이야. 아. 약간 이런 느낌처럼. 아, 그런 무책임한 조 편성이었구나. 저 약간 좀 지금 약간 보면서 어, 저 모욕당한 느낌이에요. 근데 네네. 네. 아, 그래도 우리 최고의 작가상을 받은. 네네. 아, 그렇죠. 써주셨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그냥 오늘부터 묶어요. 묶죠. 묶으면. 해전 작가님이 왕이다. 네. 네. 자, 찬성 의견입니다. 일단 카페의 근본은 커피입니다. 커피 맛을 해치지 않는 디저트들이 중요합니다. 다른 건 너무 달아요. 고소한 맛에 구운 과자가 최고. 저 죄송한데 이 댓글도 미니빵이라고 적으셨어요, 누가? 아, 진짜 이거 말씀해 주세요. 투표를 하셔가지고. 아, 네. 아니, 죄신 거 아니시니까. 예. 당당해지십시오. 예, 크게 말씀하세요. 예, 당당하세요. 예. 자, 카페 디저트라면 일단 빵이 기본이죠. 냉동해서 보관도 쉽고요. 바로 꺼내도 맛이 똑같습니다. 까눌레는 아닌데. 지금 이제 잘, 약간 조금. 한대를, 지금 까눌레가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카페 사장 두 명 모셔놓고 말이야. 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 뭐, 우리 이해합시다. 아, 우리 망했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라버니? 아니야, 아니야. 나 속상해서 못하겠네. 야, 야, 화내면 더 우리가 지는 것 같아. 야, 너그럽게 용서하자. 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핑거 디저트죠. 먹기도 편하고 저마다 개성 있게 맛있어요. 반대 의견입니다. 뭐가 까놀라고 뭐가 휘나? 진짜로? 이거 이거 작가님이 쓴 거지.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정말 어르신. 아, 오케이, 알았어요. 정말로 진짜 너무. 아니, 나는 어르신. 속상한 게 아무리 어르신이어도 그냥. 저희 할머님이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할머님. 예, 90살 넘으셨거든요. 그럼 구분 못 하실 수 있어요. 예. 자, 뭐가 까놀라고 뭐가 휘낭시고 뭐가 마들렌인지 모양과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어. 그만큼 금방 먹고 까먹는 디저트라 별로입니다. 아하. 아, 나 진짜 네. 속상하네. 아이고, 뭐 알겠습니다. 양은 적은데 비싸서 은근히 내 돈 주고는 안 사 먹는 디저트죠. 세 개 다 먹어도 양도 안 차요. 디저트를 양 채우려고 먹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저 빵들에서 버터 기름 맛이 얼마나 나는지 먹다 보면 은근 크림만큼 느끼합니다. 손에 기름도 묻고요. 아니, 기름이 아니라 버터? 버터 뭐 기름이라고 해. 버터도 뭐 기름이 일종이긴 하니까. 오, 다만 속상하네요. 이 비싼 거예요, 이 기름. 쪽쪽 빨아 드세요. 버터 기름. 네. 비싸요. 아시죠? 맞아요. 비싼 버터잖아요. 비싸요. 아시죠?
아, 속상하네요. 아, 근데 오라버니 이 디저트를 만들 때 버터가 엄청 중요하다면서요? 엄청 중요하죠. 뭐 버터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게 여기 지금 마지막에 이 구운 과자 이 친구들은 만들기들이 물론 이제 뭐 마들렌이나 뭐 피낭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까놀레는 상당히 어려워요. 저 그리고 까놀레 원데이 클래스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리고 막 럼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작가님 몰랐죠? 그 위스키가 들어가요. 진짜 고급 디저트고 맞아요. 숙성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까놀레는 진짜 그 겉바 속촉에 진짜 그쵸. 진정한 그쵸. 진짜 고급 디저트입니다. 겉에는 그냥 거의 뭐 달고나죠. 아, 그죠? 네네네. 완전 바삭바삭. 예,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까놀레는 까놀레야말로 진짜 요즘 근래 들어서 좀 약간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최근부터. 예, 왜냐면 제대로 만드는 데가 흔치 않고. 맞아요. 이게 좀 진짜, 그리고 밀도가 높은 이게 과자라서, 정말 살 많이 쪄요. 아, 진짜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모양만큼의 버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냥 버터. 예, 이만큼의 버터가 들어가고. 예. 근데 까놀레는 진짜 제대로 된 데서 드셔야 되는 게, 뭐, 그냥 일반 카페에서 파는 까놀레를 드시면, 그냥 빵 맛이에요. 밀가루 맛. 근데 까놀레는 그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겉바속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사실 이 휘낭시에도 겉엔 바삭바삭하게. 아, 그렇게 만든 부친 게 마냥.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맛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뭐, 그 마들렌이나 피낭시에 같은 경우를 또 이제 바삭하게 할 경우에는 또 그 이상한 그 약간 좀 계란 프라이의 끈 냄새 같은 게 살짝 나기도 해요. 결국 계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걸 또 맛있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아,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이 셋을 같이 묶었다? 아, 이거는 참. 탄식이 나옵니다. 아니, 그리고 모든 후보 중에 진짜 만들기 어려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쵸. 어려워요. 정말 이 외국인 분들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방송만큼은 저희가 그래도 OECD 강국 아닙니까. 그래요. 지금 올림픽에서 6등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또 대표 방송 아니에요, 우리 베테. 그렇죠. 증풍팬이지만. 네. 아, 좀 안타까워요. 죄송합니다. 무건뮤 님이 내수용 라디오라고. 오늘은 내수용으로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띠고 리돌리. ENG 붙이지 마세요, 오늘 거는. 아. 아시겠죠? 네. 아, 자, 아무튼, 야, 네. 이제 디조가 지금. 아, 네. 진짜 죽음의 조입니다. 와, 지금 케이크, 브라우니, 에그 타르트, 그리고 구운 과자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강에 진출할. 아, 일단 4강 후보에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구운 과자 3종 너무 좋아합니다. 아. 저는 진짜 한 달에 몇 번씩은 시켜 먹어요. 근데 오라버니가 까놀레 살 엄청 찐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니 딱 봐도 살 것 같지. 그래? 아니 작잖아요. 아니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입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오잖아요. 몸에서 이게 혈당 체크 안 됩니까? 아 이거 좀 약간 만만치 않겠다. 아.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아 근데 까놀레는 먹을 때 하나씩 먹기 때문에 휘낭시에를 한 세 개씩 먹고. 그 보통 이제 이런 거를 팔 가격을 보면 알아요. 이 작은 게 왜 이렇게 비싸지? 비싼 거는 그만큼 보통 버터 값이에요. 아. 이런 제과나 제빵류는 아 버터가 많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네네. 제과류 같은 경우는. 아. 그러니까 근데 특히나 까놀레는 비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조그만 게 뭐 계란 한 반만한 게 엄청 비싸요. 버터가 엄청 들어가요. 맞아요. 막 3,70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나에.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데서 드셔보시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반대 의견 처음 써주신 분, 뭐가 까놀레고 뭐가 휘낭시에고 이거 적어주신 분이 네. 진짜 제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인 것 같아요. 아, 네. 어르신인데 최근에 이제 그 타자를 배우셨어. 그래가지고. 의견을 올리신 거예요, 자주 듣는. 아, 예,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뭐.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긴 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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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저는 여기서 벌써 너무 갈려서. 지금 이미 끝났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네, 저는 그래서 이거... 구운 과자랑 케이크가 아닌가. 맞아요. 아, 사실은 브라운이랑 에그 타르트가 에이저에만 갔잖아요. 아!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맞아요. 에이저에 갔었으면은 사실 거기서 아 마카롱하고도 크게 지금 아 겨뤄볼 만했거든요. 아 좀 아무튼 뭐 좀 대지 눈이 안 좋았다. 네. 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브라우니는 진짜 좀 카페 디저트계의 계륵이다.
네네. 라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싶고요. 왜냐면 브라우니가 어느 순간 너무 많아졌고 흔해지다 보니까 맞아요.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는 디저트가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기 후보들 중에 브라우니 전문점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대중화돼서 좀 뭔가 가치가 떨어진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에그타르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완전히 올라오진 않았다. 약간 좀 약간 유소년? 그러니까 아직 미래가 기대되는. 아 그렇죠. 엘리트 네. 코스 밟고 있는. 예, 지금 루키로 좀 약간 왜냐면 에그타르트도 어느 순간 대중화가 될 거예요. 엄청 많이. 네네. 예, 지금 왜냐면 좀 다루기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네네. 이 친구도 지금도 되어 있긴 하지만 되게 그 냉동으로 된 맞아요.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에그타르트가 많기 때문에 예, 예,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에그타르트는 진짜 찐. 네네. 이렇게 반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비조는 뭐 이렇게 해서 그럼 뭐 똑같이 의견이. 아 그리고 저는 에그타르트가 왜 에그일까요? 이름이. 저는 그래서 에그타르트라는 이름이 디저트랑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 안에 커스터드 크림이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니까 에그타르트라고 한 것 같은데. 어? 그러네. 나는 그 생각을 또 안 해봤네요. 이게 노른자가 더 그냥 겁나 이게 뭐 일단 노른자가 들어가긴 그쵸? 들어가는데 근데 그쵸? 커스터드 크림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좀 그거를 노른자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커스터드보다 좀 더 노른자를 더 많이 쓰는다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왜냐면 이제 저도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계란이 옛날에 좀 귀했으니까. 그래서 에그를 앞에 넣은 거 아닌가? 아, 좀 더 비싸 보이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자, 네.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검색해 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1위는, 근데 1위, 1, 2위가 중요한데, 1위로는? 제가 봤을 때 오라버니는 1위를 케이크로 놓으실 가능성이 높다. 어? 맞습니다. 오라버니는 케이크를 좋아하시기 네네. 때문에. 하지만 저는 1위가 구운 과자 3종이다. 아. 1위가 구운 과자예요? 예, 예. 그 정도예요? 저 케이크? 너무 좋아해요. 휘낭시에를. 그래요? 아니면 케이크는 또 정말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네, 예. 근데 마들렌도 막 얼그레이 마들렌, 뭐 커스터드 마들렌, 생크림 마들렌. 아. 필링을 넣어주신다고요, 요새는. 그래요? 근데 케이크는 사실상 뭐 네. 당근 케이크, 무슨 블루베리 케이크, 딸기 케이크, 샤인머스켓 케이크, 티라미슈, 딸기 티라미슈가 있지, 초코 티라미슈, 사과 티라미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사과 티라미슈 맛있겠는데요? 만들 수 있어요. 와.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크도 만만치 않다. 예. 아무튼 좋습니다. 예, 이거 뭐 일단은 케이크 그럼 1위를 그러면은 뭐야 구운 과자로 간다는 거죠? 아니 하고 싶은데 뭐 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저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비조는 1위는 구운 과자 3종 세트, 2위는 케이크가 4강에 진출하겠습니다. 자, 그럼 4강 첫 번째 대결 A조 1위 마카롱 대 B조 2위. 케이크. 아. 야, 이렇게 둘이 붙나요? 제가 B조 1, 2등을 좀 잘 뽑은 것 같아요, 대진훈이. 아, 그렇긴 하네요. 네, 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대진훈이 좋다는 건 지금 B조에 이미 마음이 가 있다는 예. 아, 그래요? 정확하십니다. 지금 A조는 누가 응원하냐요, 지금? A조 응원하는 사람 없나요? 이제 뭔가 카페 디저트 측면에서 봤을 때 커피와 네. 뭐가 더 잘 어울리냐. 저는 마카롱은 그냥 식후에. 아. 식후. 시크롱 느낌. 아, 시크에. 네. 케이크도 보통 시크에 많이 먹잖아요. 아, 근데 케이크는 이제 커피랑 잘 어울린다는 거죠. 커피랑 더 잘 어울린다. 네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카롱을 시크에라니. 사실 저도 아무 저항 없이 끄덕이긴 했는데, 예, 예. 생각해보면 마카롱이야말로, 또 따지고 보면은 그, 커피와의 꿀조합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만 한 게 또 없어요. 다니까. 근데 이제 케이크는, 근데 사실은 마카롱도 바리에이션이 끝내주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서 인절미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인절미 마카롱이 깜짝 놀라죠. 프랑스 사람들 깜짝 놀라. 마카롱 대통령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아, 마크롱 대통령도 예. 놀랐다는. 놀랐으시죠. 어떻게, 와, 저기, 한국에 왔더니, 코리아에서는. 인절미 마카롱이 있다고?
전 앙버터 마카롱도 좋아하는데. 앙버터 마카롱. 예예. 예. 버터에 또 버터를. 아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일본에서 또 건너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 그런 것처럼 대단합니다 지금. 근데 케이크가 너무 절대 강자네요. 케이크가. 저는 뭔가 커피 마실 때 그 케이크는 빵 시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빵 시트가 촉촉해져서 좋아요. 아니 이렇게 막아뜰 일입니까? 아, 자, 그러니까 이제 케이크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시트가 좀 촉촉해지는 네네. 이런 것들 좋다 이거죠. 되게 동감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 각자마다의 또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니까. 예,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마카롱은 뭔가 커피가 들어갈 밀도가 없다. 뭐 촉촉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마카롱을 한 입에 다 먹나요? 마카롱을 최대한 작은 등분으로 나눠서. 진짜요? 예. 그렇게 드세요?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왜죠? 저도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조그맣게 먹어서 간에 기별도 안 가나 했는데 아주 작게 한 4등분 정도로 해서 커피 하나 먹고 4등분을 딱 해서 먹으면은 좀 그게 딱 알맞더라고요. 아, 뭔가 커피 디저트로 4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 예. 그냥 오케이. 딱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뭐 반입씩 이렇게 보면은 어이 조그만 걸 이렇게 뭐 나눠 먹은 거 이랬는데 그렇게 먹으면은 좀 그게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좀 어렵긴 한데 뭔가 조각내는 게 다 맛있나 보다 디저트가. 그래서 케이크도 조각 케이크가 나오는 거고. 그건 아니고. 구운 과자도 다 조각내는. 그건, 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저도 이제 뭐 아무튼 뭐 케이크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좀 A조가 너무 불리하다. 이번에는 좀 아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네, 우리 디저트 잘 모르는 조작가님께서 네. 자 이거는 여기서는 너무 아쉽게도 네. 마카롱이 아, 좀 밀릴 수밖에. 네 저희의 의견은 바로 케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동감합니다. 네. 그러면은 케이크로 결승 진출 가겠습니다. 아. 사실 올라갈 사람이 올라갔다. 아 사람이 한다. 올라갈 디저트가 올라갔다. 아 그렇죠. 네. 이변은 없었다. 네. 예. 다음 4강 두 번째 대결. A조 2위 팥빙수 대 B조 1위 구운 과자 3종 세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팥빙수가 왜 올라왔죠? 팥빙수 아 지금 혼자서 고군분 팥빙수도 놀래고 있어요. 제가 4강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번 축구 이집트 같은 거죠. 이집트도 4등을 했거든요. 예예. 아, 예. 아무튼 팥빙수가 제가 사실 뭐 딸기 빙수나 망고 빙수나 이런 거였으면 아. 왜 올라왔지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하지만 지금 팥빙수가 아니면 또 이제 여름의 강자고 하계 올림픽이 또 강자라서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아 근데 이제 구운 거죠 3종 세트가 아 셋이 너무 막강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세 개가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 셋이 같이 이렇게 팀으로 엮일 팀이 아니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월드컵 그 위원회에서도 예, 예, 예. 이 셋을 같이 묶어서 나온 게 좀 의아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셋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강해졌어요. 예. 너무 강해졌어. 연합팀 올스타전이에요 올스타전. 그렇죠. 차라리 빙수들끼리 같이 나오든가. 아, 그러니까 여기 딸기 빙수, 뭐, 망고 빙수, 딸기 빙수 같이 나오든가. 근데 그러니까. 팥빙수 혼자 단독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팥빙수가. 이거 참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팥빙수가 지금 고군분투를 맞아요. 근데 네. 사실 뭐 하계 올림픽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네. 주장인 건 맞죠. 그리고 또 사실 또 팥빙수는 토핑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네. 집에서 팥빙수 안 만들어 드셨어요? 만들어 먹었죠. 그렇죠. 그럼 뭔가 가족끼리의 추억도 있는. 아, 그 꼭 얼음 가는 건 펭귄 모양이잖아요. 추억도 갈렸죠. 무슨 추억도 갈아가면서 먹었어요. 아, 그래?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족끼리 통조림 이렇게 후르츠 이렇게 까고 맞아요. 통조림 팥 까서 이렇게 맞아요. 먹었는데. 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또 맛있는 토핑들. 맞아요. 거기에 딸기 들어가면 그냥 딸기 빙수예요. 아, 맞죠. 그게 딸기 그랬어요. 빙수지 뭐. 거기에 뭐 수박 들어가면 그게 수박 빙수고요. 그렇죠. 그런데 구운 과자 3종을 집에서 만든다. 아유, 바로 등짝 스매싱. 건강신. 우리가 무슨 뭐 미국이에요? 집에 오븐이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렇잖아요. 또 그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사먹기 좋은. 냉정한 님께서 그 위에 까눌레 올리면 까눌레 빙수다.
맞죠. 사실은 빙수는 사실 빙수가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빙수를 까눌레에 올린다고 빙수 까눌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되잖아요. 까눌레가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죠. 단어를 만들 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빙수가 다 품을 수 있다. 괜찮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네. 그래서 사실 빙수도 까눌레 빙수 맛있을까? 아, 아무튼. 근데 이런 거 치즈케이크 같은 거 빙수 넣잖아요. 아 맞죠, 맞죠. 빙수. 많이 넣죠. 네. 아 맞네. 그래서 사실은 뭐 빙수가 아 좀 맛있습니다. 팥빙수. 그러고 보면 빙수가 진짜 큰 사람이네요. 아 그렇죠. 그릇이 넓어요. 네. 넓은 그릇에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니까 요즘 너무 작은 그릇을 주죠. 네, 예, 너무 너무 쌓아가지고 다 질질 흘리고 그게 맛이 그게 멋이라고 또. 아유 정말.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쨌든 결승으로는 어떻게. 네, 구운 과자 3점 가시죠. 네, 저도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이. 결승은, 구운 과자. 아, 그러면은, 구운 과자 3종 세트가, 네, 최종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와, 다 마지막, 비조에서 나왔어요. 결국 비조에서. 네. 아, 승패가 갈리게 됐는데요. 마지막 결승. 케이크 대 구운 과자 3종 세트. 이 구운 과자에는 까눌레와 휘낭시에와 마들렌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를 지목했다는 거는 왜 그런 거죠, 작가님? 혹 설마 이거밖에 모르셔서 그런 거 아니죠? 그렇진 않겠죠. 제일 좋아. 대표적인 거니까. 대표적인 거라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 사실 케이크 데이 구운 과자 3종 세트 같은 경우는, 아, 근데 케이크가 좀, 아, 너무 보면 너무 넓어요. 너무 넓고, 솔직히 케이크가 남녀노소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그쵸. 근데 사실 우리 베트남어들은 또 20, 30대를 주도하는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뭐, SNS에 사진 올릴 때, 깔끔하게 휘낭시에 한 조각과 나무 포크를 샥 올려서. 아! 뭔가 에스프레소와 함께. 아, 일단은 비주얼적으로.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베트너들은 비주얼도 좀 안 그래요? 이거 남심 저격 채널이라고 앞에 대놓고. 아, 먹기 바쁘다고요? 남자들. 양 많은 게 짱이라고요? 아, 그래요? 아, 뭔 소리야라고요? 그거 사 먹을 돈으로 우리 제육 사 먹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돈가스랑 제육 사 먹는데. 그래서 아, 근데 웃기다. 이제 이 케이크 같은 경우는 너무 참, 아, 사실 롤 케이크 같은 것도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크레이프도 들어가고 파운드 케이크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오, 맛있죠. 너무 커서 지금 아 지금 구운 과자 3종 세트가 근데 뭐 나름 그러면 구운 과자도 3개니까 케이크랑 뭐 비슷한 느낌이다. 근데 이제 뭐 기껏해야 무화과 정도 올라가거든요. 무화과 뭐 피칸 정도 올라가는데 이런 걸로는 뭐 케이크를 이길 수 없다. 아 이거는 뭐 탱크 앞에 활이죠. 어떻게 이겨요 케이크 앞에서. 우리 민족은 아 우리 활로 싸운 아 듣고 보니까도 그러네요. 그렇죠. 양궁에서 지금 전 종목을 금을 따지 않았습니까? 아 맞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크는 아니 왜냐면 제가 오라버니가 케이크를 좋아하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아, 뭔가 자꾸 반대하고 싶어요. 혹시 좋아하는 케이크가 뭐예요? 아 저는 무조건 생크림 과일 케이크. 생크림 과일 케이크. 아 저는 초콜릿 무스 케이크입니다. 그것만 드시잖아요. 알고 있어요. 아니 가끔가다 생크림도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초콜릿 무스 케이크는 제가 약간 처음에 먹었었을 때의 그 케이크의 맛을 너무 충격이었어가지고. 그 할리 땡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진짜요? 예. 오. 아, 그거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카페랑 안 맞나 봐.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다시 팔아주세요. 그 초콜릿 무스 케이크 처음에 조각 케이크로 그 이대 앞에 거기 앞에 그 죄송한데 이대랑 무슨 상관이 있으셨죠? 케이크 조각 케이크 거기밖에 안 팔았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기를 왜 자꾸 가셨을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기밖에 안 팔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후문 뒤에는 리땡. 네네. 정문 앞에는 미땡.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미땡인데 거기서 판 초콜릿 무스 케이크 너무 맛있어. 근데 정말 아래는 초콜릿인데 밑에는 그 뭐야 블랙 초코 위에는 화이트 초코 이렇게 무스를 만든 거예요. 그냥 다 초코. 예. 근데 그 중간층에 약간 그 바삭한 어떤 그 설탕층이 있거든요.
정말 그 당시 한 조각 먹고 그 자리에서 500ml 우유를 원샷했어요. 너무 달았어. 근데 그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 단 것도 맛있었다. 그러니까요. 아, 그때 이후로 살이 쪘어요, 제가.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어, 아무튼 그래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케이크를 좀 애착을 하는 편이고 근데 네. 어 근데 또 갑자기 또 생각든 게 네. 어, 뭔가 여기 찬성 의견에 생일에 케이크 먹는 게 문화라 그런지 먹을 때마다 특별한 기분입니다. 아. 라고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뭔가 어, 깨똑에 네. 생일인 친구 뜨면은 가장 편한 선물이 케이크입니다. 맞아요. 생일에 구운모자 삼겹살 가격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은 비슷한데 여기 구운과자 반대 의견 보시면 아예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보내드리면 뭐 이 조그만 거를 케이크 한번 해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구보재님이 생일에 간손미 간손미가 뭐예요? 아, 이게 유비관우 유비관우 장비가 아니라 뭐죠 이제 그 있어요 셋이 예예예 예, 예. 약간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아, 그래요. 예, 예. 아 삼종 세트가 간손미 네네. 아무튼 뭐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네. 그래서 뭔가 보편적인 면에선 케이크가 압승이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것도 이제 카페 디저트잖아요. 네네네. 카페 디저트로 어 봤었을 때 네. 과연 어 뭐가 더 어 재고가 덜 남을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오라버니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오라버니는 이제 마곡 쪽으로 이사를 가셨잖아요. 예, 예. 저는 아직 마포구 보안관으로서 아, 네, 네. 우리 마포구에는 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포구 카페에는 구운 과자 3종이 없는 카페가 없다. 아, 그래요? 어, 케이크도 있긴 있지만. 네. 어, 그러네. 케이크도 많네. 케이크는 아, 원래 많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좀 작은 규모의 카페들은 네네. 케이크를 오히려 잘 안 해요.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케이크는 기본적으로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이 막 갖춰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오븐보다 사실상 더 까다로워요.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예,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재고가 남았을 때 이거를 좀 처치하기가 좀 쉽지도 않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케이크가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어요. 네. 예. 그렇기는 하나. 아이, 근데.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슬슬 이제 충분히 예, 이 정도면 구운 거제 3종 세트도 이해할 거예요. 이게 제가 많이 네. 변호를 해봤는데 저도 많이 편 들어줬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어, 뭐 접근성 측면과 네, 네. 우리의 곁을 오래 지켜준 네, 네. 케이크가 맞지 않나. 자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와서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요새 크레이프 케이크 사이사이에 과일 넣는 케이크. 나도 알지 먹어봤지. 진짜 맛있는데 그. 에 근데 아니야. 크레이프에 과일 넣는 건 아니야. 아 진짜요? 어어 어, 그건 안 돼. 난 좋은데. 에 따로 먹는 게 나. 근데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카페들은 진짜 잘하는데. 그렇죠. 힘들 텐데. 맞죠. 광고 듣고 오셨고요. 네. 12페이지 쭉 해주시면 되고요. 네. 끝곡 없습니다. 네. 카페 디저트 월드컵 1위는 일주어터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카페 디저트 월드컵 대망의 1위는 아... 바로 아 정말 팽팽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투혼을 발휘했었죠. 네. 케이크입니다. 아... 너무 컸나요? 미안합니다. 아 정말 그 마지막까지 아, 우리 구운과자 3종 세트가 진짜 그렇게 투혼을 할 수 없어. 중간에 심지어 아, 우리 까놀레는 한쪽 부스러기가 떨어져가지고 예, 예. 네, 부상의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 붕대투혼. 맞아요. 예. 세 명이 정말 다 다른데 아,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한 팀이 돼서 끝까지 노력한 모습. 그렇죠. 사실상 올 이번에 거의 셋이 같이 출전한 거는 그렇죠. 역사에 남을 정도로. 그렇죠. 예예. 예, 그 이번에 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를 잘못 부르지 않았습니까? 호명을. 그렇죠. 그것처럼 미니빵으로 불렸음에도.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 불안하죠. 충분히 이 정도면은 그 IOB 그 브래드 의원회에다가 IOB요? 분명히 자기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항의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네. 아,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감사드리고 그만큼 어려웠다. 네 어려웠지만 네. 하지만 케이크다. 역시 이길 수가 없네요. 맞아요. 네네. 아, 어,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1위는 이제 네. 케이크가 되었고 네. 나중에 혹시라도 뭐 어 기회가 된다면은 뭐 이제 케이크 월드컵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차라리 네, 종류가 네, 많으니까요. 그니까 말이에요. 예. 그때 또 그러면 다음 올림픽 때 성적으로 자리를 비웠을 아, 때. 아 그러면 4년 뒤에. 예. 예. 아니죠 동계올림픽 있으니까. 아 동계올림픽 2년 뒤에. 아 동계올림픽 때. 예, 예. 아 제가 또 그때 한번. 네네 그때 오셔야죠. 아 그럼 기회 있으면 또. 네 제 마음대로. 예 그때 제 나이가 몇이죠? 50인가요? 좋네요. 네네. 자 오늘 소개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선정해서 선물 버팔로 윙앤봉 보내드릴게요. 토요일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서 먹방 음식 관련 주제 추천도 받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자 일주 어떠시? 오늘 저와 어땠습니까? 나 자꾸 1초 토 씨라고 하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나도 지금 너무 어색한데. 미치겠어요. 1초 토 씨. 1초 토, 우리 어땠어?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일단 제가 스페셜 DJ 하고 오라버니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보다 네. 훨씬 재밌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때 제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어, 저는 그때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끌어가는 사람은 정말 아우 정말 힘드네요. 그렇죠. 역시나. 그래도 네. 오라버니가 너무 또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사실 서로 입맛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맞습니다. 오늘 월드컵은 사실 제가 좀 반대 의견도 많이 말하고 싶고 했는데 저도 워낙에 우리가 입맛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주제로는 거의 뭐 한 날밤 셀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토론이 안 되고 토의가 된다. 맞아요. 우리 항상 합의를 이루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다가 생각나니까 이제 하나 이제 먹으러 가거든요. 그럼 아, 바로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너무 더 재밌었다. 네, 네.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네네. 다음 동계올림픽 때 네. 한번 노려보는 것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일주어터 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주어터 씨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너무 너무 재밌었고 다음 달에 봬요. 네. 자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좀 더 재밌게 읽어주실 수 없어요. 그래? 성재 어떻게 읽어? 아니 또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읽긴 해요. 그래? 야한 꿈꾸세요. 이 다음 또 있으세요, 너? 어, 이번 다음 생방. 생방 대본을 잘 다 못 봐가지고 아 네 이거 주세요. 여기서는 네 감사합니다. 어우와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았어. 야, 집에 놀러 와. 네 언제 시간인데 쓱 한 번 쓱 쓱 연락 드리고 쓱 한 번 연락 드리고 주말 편하잖아요 언니 있을 때 주말 그렇지 사실은 주말이 좋지 좋지 주말 뭐 주말... 마점 느낌으로 점점? 아 점점 점점 점점이 최고야.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아 너무 놀리고 싶어가지고 아. 솔직히 더 놀리고 싶었거든. 여기 가운데를 다들, 모시고 싶었다고. 아유, 짓궂어가지고. 다들. 우린 너무 짓궂어. 나는 미니빵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만 재밌는 줄 알고. 아유, 아. 에휴, 아, 개구쟁이들. 에 개구쟁이. 난 진짜 미니빵 너무 재밌고. 난 다음 달에도 미니빵을 좀 얘기하면서.
다음에 빵 종류 월드컵에서 미니빵 넣자. 아니, 아니 그 전에 저희가 먼저 먹고 와서 먹고 와서 맛을 좀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 진짜 안 드셔보셨어요? 아니 아니 먹어봤는데 아니 성재 오빠도 모를 걸 그쵸? 모르죠. 성재 오빠도 헷갈려. 성재 오빠 나 알지. 몰라. 3초 안에 뭐가 휘낭시에야 뭐가 까눌레야 맞춰보라 그러면 좀 힘들어요. 응? 아, 진짜요? 나만 좋아하나 보다. 미니빵으로 하자고 하긴. 했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안 걸었어. 아 뼈잡한데 왜 모르는 거예요? 아 근데 모를 수 있어. 아 그건 맞아. 맞아. 아니, 안 좋아. 그리고 다 외래어. 다 외국어고 또 심지어.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기를 써놓는 걸로. 일정. 이제 못 보겠다 여러분. 즐거웠어요. 맛빵. 고생했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그래. 연락드릴게요. 연락하자. 네, 일단 미리. 네, 좀 보겠습니다. 음악 노래들이. 그래서 오늘 신청곡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오늘은 그래요? 노래 많이 들을 네. 수 있어서. 어. 저도 신청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미로 신청한 곡인지. 의미요? 그러니까 뭐 좋아, 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던가 뭐. 근데 있을려나 모르겠네. 이게 또 오늘 없을 수도 있는 곡이라. 뭔지. 아니, 아니라 페로 노래 이런 것도 돼요. 제 페로 노래. 아니면 그 인도네시아 노래나 이런 것도 돼요? 없겠죠? 그런 노래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있으니까 알죠.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자, 꿈비아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꿈비아 장르를 좋아하는데 아니면은 우리나라 노래도 좋아합니다. 또. 이 노래. 혹시 제 옆에 적어주시면 네. 아니 여기다가 있는지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네. 있는 노래를 해줘. 자 일단은 한번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일단 맨 위에 노래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없으면은 패스하겠습니다. 원래 금요일은 이렇게 혼자서 하는 코너인 거예요? 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한번 스페셜 DJ 분들 오면 네 한번 이렇게 네, 혼자 혼자서도 한번 해보고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사연은 제가 뭐가 있을까 좋으려나? 아, 사연은 아마 초반에 미리 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하다가 네네. 이제 실시간으로도 받을 거라서 아, 네네, 네. 그거 합쳐가지고 그 메모장에 띄워드리는 거 읽어주세요. 아, 네네. 일단 방송 껐다가 다시 생방송 때 키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 없죠?